드디어 아멜리아를 위한 협찬이 왔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가 오자마자 촬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게 맛있는지 아멜리아가 좋아하는지 일주일 정도의 테스트를 거친 뒤에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아멜리아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희에게 꼭 필요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멜리아를 좋아하신다면 이번 영상은 스킵하지 마시고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 이런 과자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쌀을 먹는 영상을 보시고 보내준 게 이유식이에요. 이유식.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이유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실 텐데, 자,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영상 최초로 브랜드 이름을 10번 제가 외치도록 할게요. 아이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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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y, you say 아이베넷. 아이베넷? Yes, this brand, 아이베넷. 베넷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멜리아도 지금 넙죽 인사하고 있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설명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베넷 베넷밀에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정말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기가 처음 수저로 음식을 맛보는 귀중한 성장의 시간을 함께하겠다라고 해서 베넷밀, 특별한 식재료. 식재료를 제가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진짜 좋은 식재료로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유식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24시간 빛내고 있는 연구소가 있고요. 플라스틱 커버가 씌워져서 들어왔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한우 가지죽, 그리고 뭐 한우 비트 미음, 닭가슴살이랑 사과죽, 닭가슴살 애호박 미음,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정말 많이 저희에게 보내주셨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가득 차 있어요. 과자 같은 경우도 육포, 육포, 곡물 친구, 구워 만든 한과, 아멜리아가 매일 먹는 쌀떡봉. 저희 영상에 나오는 모든 과자는 아이베넷에서 나오는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아멜리아가 먹는 거 보세요. 이미 이거 다 먹었어. 이미 이거 다 먹었어요. 기존 영상에서 먹었던 모든 게 다 이 아이베넷 거였어요. 이거 다 먹었죠? 이것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것도. 자, 쌀떡봉. 쌀떡봉. 아멜리아, 예. 요거트, 핑거 요거트. 아이들은 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핑거 요거트도 보내주셨어요. 쌀떡봉 종류만, 시금치, 자색 고구마, 콜라비, 보리순, 이렇게 다양한 쌀떡봉을 보내주셨고, 여기 요거 유기농 사과 바나나 퓨레이도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 행복해. 아멜리아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는 제가 아빠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거를 보내주실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이라면 저희 채널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핑거 요거트, 요거까지도 보내주셨어요. 자, 중요한 게 나와 있죠. 베넷밀 월령별 단계라고 해서 자, 우리 아이의 개월수에 맞게끔 무엇을 줘야 되는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아멜리아는 조금 느려요, 먹는 게. 그래서 지금 10개월이 됐지만 7, 8개월 된 음식을 지금 먹고 있어요. 빠르게 먹기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멜리아는 이미 이유식을 하나 다 먹었기 때문에 지금 촬영을 할 수 없어요. 촬영을 위해서 저희가 억지로
아멜리아에게 먹이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이따가 아멜리아가 배고파지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냉장고 한 칸이 가득할 정도로 아이베넷 베넷밀에서 이유식을 보내주셨고 일주일간 절반 이상을 저희가 먹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베넷밀 아이베넷 거 이유식을 먹일 거예요. 아멜리아가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 진짜 아멜리아가 먹고 싶을 때 먹이는 겁니다. What is this one? 이거는 한우랑 가지. Meat and an eggplant. Yes, eggplant. 아멜리아가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마이크로웨이브, right?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로 돌리면 끝납니다. 입자 곱게 갈려져 있어요. 안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겠죠? 일주일 동안 저희가 알러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협찬 받자마자 촬영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위해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알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납니다. I usually make it a little bit here because it's too hot. 이게 전자레인지 바로 돌리면 뜨겁기 때문에 And the spoon, you can show the that it's pink color because it's too hot. 이거 숟가락은 너무 뜨거우면 색깔이 변해요. 이걸 조금 식혀서 아멜리아를 먹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이베넷 베넷밀에 지금 이거는 한우 가지죽이고요. 이걸 다 먹고 나면 아멜리아가 한 알 더 먹습니다. 초기 한우 비트미움 죽을 한 알 더 먹을 거예요. 아멜리아는 지금 배고파서 아멜리아가 지금 난리 났어요. 밥 달라고. 배고파. 오 예. 오 예. 오 예. 자, 저희는 베넷밀 이유식 아이베넷에서 만든 이유식을 아멜리아에게 진짜? 먹일 거예요. 배고파서 뭐 빨리 먹고 싶다고 난리 났어요. delicious. Daniela, cuckoo. Mm. 이 입자가 곱지만 아 잠깐 애교 또 애교 부린다. 애교 부린다. 입자가 곱지만 씹을 수 있을 정도로 갈았기 때문에 Are you tired? Do you sleep long time, Amelia? You sleep one hour. 아이가 먹기에 너무 좋아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협찬을 받았지만 일주일 동안 아멜리아 알러지를 테스트한 다음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이제 손가락 안 깨물어요. 저도 보세요. 이거 봐. 맛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이제 맛있는 것만 먹어요. 아음. 지금 이거는 한우 가지죽. 아기가 처음 수저로 음식을 맛보는 귀중한 성장의 시간을 함께 하겠다 라고 해서 베넷밀 특별한 식재료 식재료를 제가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진짜 좋은 식재료로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유식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24시간 빛내고 있는 연구소가 있고요. 맞춤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어떤 걸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과자, 육포, 이유식, 건강식 전부 다 아이베넷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아이베넷 베넷밀이라고 치면은 자세하게 나오니까 요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게요.